이게 말이 돼? 그렇지 않아! 어, 뭔데? 됐어, 이제 가야 되네. 진짜 뿌렸어. 정체모를 두 남녀와 채널 주인장이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연스쿨. 야, 이렇게 하면 너 안 될 것 같은데? 와이프의 남사친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둘 다 코리아 옷을 돌아봐 돌아봐. 우리 뭔데 지수 지금? 시연에게는 아무래도 질투가 날 것 같은 하루다. 사장님! 나와요 나와 촬영하게. 에? 땅을 빌려준 집주인의 모습이 보인다. 아주 긴 여성이다. 아 이거 나 사실 안 쳐봤어. 자 간단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달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홍천에 와 있고요. 홍천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 이시연 오빠 때문에 오늘 두 시간 동안 집을 치웠습니다. 혹시나 안에서 주무실까 봐 쓸고 닦고 했어요. 네. 아, 그게 니치는. 아, 걔가. 이걸 누가 한 명이 들고 있어야 되네. 여기 이게 천장인가 보다. 자신은 아직 출연하지 않을 거라며 마이크를 거부했던 집주인은 이내 텐트에 관심을 보인다. 이게 내가 지금 텐트를 치는 이유가 이게 달심에게도 텐트의 매력을. 나는 캠핑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래서 집주인 거잖아. 캠핑에 관심 없다던 집주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텐트를 치기 시작한다. 아, 나 왜 이거 왜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집에 와서 맥주나 먹어야겠다. 아, 쉽지 않네. 결국 또 도와주는 츤데레 안 씨. 이거 하려고 여기 왔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거든 사실. 됐어 이제 가야 되네. 불량 걱정이라는 게 도통 없는 채널 주인이다. 와! 캠핑을 싫어하는 츤데레 한 씨는 자리도 빌려주고 맥주도 주는 멋진 여성이다. 자 시연스쿨 화이팅! 네! 에이, 시원하구만 아주. 달씨 이따 여기 덮는 이불 하나만. 러블리 하우스. 아, 네. 오, 달씨 사진 찍어도 돼. 사진 찍어. 와. 츤데레 한 씨는 사진 기사도 자처한다. 오,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달씨 너 여기 서봐. 이거 찍어줄게 필카. 어? 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는 괜찮아. 가만히 있어. 이게 뭐야? 츤데레 한 씨는 요깃거리까지 내주고 쿨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서야 TV를 보기 시작하는 그녀. 약간 이렇게 트랩으로 이렇게 놔뒀다가 올 때 탁 들어야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올 때 확 안 들어져. 그지? 해볼까? 표면에 놔두면 안 오지 바보야. 그래? 더 들어가야지. 아주 남사친과 잘 노는. 내가 볼 때 너는 약간 손재주가 없어. 얘네가 아는 것 같아. 시연은 왠지 자꾸만 목이 탄다. 오 잡았다 잡았다. 어? 나야. 큰 애들은 눈치가 있어. 그렇게 커지. 오 미끄럽네. 안 돼. 박사님 분량 좀 사줘줘요. 텐트 하나 갖고 왔어요. 뭐라고? 텐트 하나 갖고 왔어요. 오빠 거 있어. 아 뭔데? 어 진짜. 평소답지 않게 남편을 놀리는 와이프가 짓궂다. 야 사진 찍어줘요 사진 사진. 와 사진 잘 나와. 어 사진 잘 나와. 어떻게 된 거야? 몸짱 시절 어디 갔어? 몸짱 시절이 있었어? 어 있긴 했어. 기승이 어떻게 알고 있노 그거를? 얘가 사진 엄청 보여줘. 자기 몸짱 시절. 군대 때. 군대 때부터 알던. 엔드 스타로. 그게 뭐야? MZ야?
오빠 유튜브는 이런 거야? 이거 내가 볼 때 분량 안 나와. 아, 따오라고? 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집주인은 저녁 준비를 위해 손수 일군 농작물을 거두오라고 지시한다. 오. 와. 나도 주말 농장을 어렸을 때 했다. 와. 엄청 싱싱하네, 진짜? 와, 얘는 엄청 많이 컸네. 큰 애들 위주로. 냄새 엄청 좋아. 야, 봐봐. 이게 말이 돼. 지금 바로 따서. 너무 좋아. 이게 먹는다는 게. 아, 한혜진이 좀 더 나이 먹어서 일 열심히 더 했으면 좋겠다. 뼈마디가 바람 찰 때까지. 집주인 츤데레 한 씨는 뼈마디가 바람 차도록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더라. 야, 살짝 먹는 거 여기. 조용히 혼자서 냉장고를 탈탈 털어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녀. 하지만 카메라는 결코 그녀에게 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볼 뿐이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자 우리끼리 일단 짠이라도 하자. 그래 짠이라도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주 이용할게요. 탈심공전. 어, 위스키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어, 저 빨리 저쪽 한 점씩 일단 아, 먹어봐. 네, 한번 먹어볼게요. 양념을 좀 더 맛이 없어서 내가 좀 더 바짝 구워 좀. 좀 더 바짝 구워? 진짜? 예예 예, 예. 아유 죄송해요. 오빠가 좀 그럼 좀 저걸로 내가 같이 하면 안 되냐? 아니 아니 내가 할게. 오빠 아, 일단 저 집게를 들어봐 오빠가. 아니 안 들어도 돼. 그 오빠 토크에 빨리 오빠 쭉쭉 뽑아내야지 지금. 아니 그래서 뭐 구독자명 이런 거 뭐 정했어? 우리 있잖아 시부리들 있었잖아. 시부리요? 안녕 시부리들 이런 거 잘 안 하거든 내가 사실. 아 진짜 더럽게 안 했네 이거 불광이. 아유 다시 그만해 아유. 아 고개 왜 이렇게 더디 이거 짜증나네. 아유 저기. 거의 짜증내지 말고 저기. 이놈의 고기 새끼 씨 누굴 닮아서 야, 이 야, 모양이야? 야 다시 일단 앉아 우리 배 부르니까 일단 앉아 배불러 이제 순대볶음 해볼까? 아니 앉아 일단 앉아 앉고 이렇게 츤데레 한 씨는 손님들을 챙기는 데 온 힘을 쓰며 하루를 보낸다. 오빠는 아주 고맙네 지승 아주 고맙네 뭐야 대사야? 왜? 아주 고맙다고 했을 뿐인데 아주 왜? 고맙네 지승이는 뭐야? 아주 고맙네 지승 고맙다 여기 잔디는 깔 거지? 그래 좀 깔어 빨리 어? 잔디 언제 깔아요 언니? 어 골프 쳐요? 왜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 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잔디 우리가 못 깔아 누가 깔아요? 잔디, 잔디 업체에서 업체가 깔아요? 와 잔디 깎는 것도 사야겠네요 언니 잔디 깎는 거 사야지 이제 아~ 우리가 사줄게 선물로 아 그래 너무 좋지 잔디 깎는 거 하나는 사줘야 그래도 또 자주 방문할 수 있게끔 잔디를 깎으러 오자 우리가 오빠 자주 와 내가 리모컨 하나 줄게 다시 저기 네가 살아서 너무 다행이다 진짜로 우리가 몇 번 시골에 집 보러 갔었거든? 아니야 그냥 내 재산으로 누려 와 언니 너무 멋있다 어차피 내가 매일 에브리데이 있는 거 아니니까 유서도 좀 써놔 네가 그럼 내 입적할래 내 밑으로? 아들 할래? 혹시 죽으면 그래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이지연 외에 다수의 친구들이 오빠 지승이 뒤에 하늘을 한번 쳐다봐. 와. 너무 멋있다. 이제 노을이 지나 보다. 주황빛이면. 오, 담 걸릴 뻔했다. 어? 담 걸릴 뻔했어. 어느 정도로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파, 박사장. 같은 88년생으로서. 아, 88이에요? 네, 저 청룡. 어? 그래서 오빠랑 엄청 그 목걸이 사려고 어, 우리 매장 엄청 많이 간 거 알아요? 맞아요. 홍콩에서 진짜 그랬어? 우리 엄청 많이 여기 들어가서 물어보자 오빠 여기 들어가서 물어보자 근데 오빠 진짜 여행 갈 때마다 항상 뭘 사와요 진짜 얘가 가졌잖아 머리핀? 가져왔어요 오늘 아 왜 가져왔어? 언니가 준 거 퍼레이드로 다 하려고 시계랑 아 더 많이 줘야 되겠네 어 네 잘한다 그리고 나서 공항에 갔잖아 이제 우리의 마지막 챌린지였던 거지 야 물어봐 달래 그래가지고 내가 막 영어로 뭐 이런 목걸이 있어? 막 드래곤 뭐 이번 영어로 시즌 영어로 어떻게 지금 재현 좀 해줄 수 있어? Do you guys have the necklace? The dragon things? And then for... 어? 영어로 대화해도 돼요 예 그 어? 유학생 프로페서 덤블도어 프로페서 덤블도어? 어 잘했어 오빠 아무튼 뭐 유튜브는 나오라 그럴 때 좀 나와주시고 아 그럼요 근데 사실은 내가 친구도 잘 안 불러 알다시피 기한이조차도 나오라는 얘기를 내가 먼저 하지라 그러면 어떻게 알고 가냐 바보야
근데 얘가 기한이가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잘 안 된다 싶어요. 아니 내가 한번 나갈게요. 왜냐면 기한이랑 같은 회사잖아. 기한이 돈으로 지금 내가 지금 제작 아이스크림 사먹고 하는 거거든. 진짜 지금 조명 치고 이게 다 기한이 돈이에요. 기한이도 이제 계속 수지 탓을 보니까 아이 내가 한번 나갈게요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우리 둘이 했는데 10만이 나왔어. 이상하다. 오빠랑 나랑 뭉치면 150만이던데. 근데 이게 또 기한이도 나왔는데 지도 약간 하기 싫어. 나도 뭐 별 의욕도 없는 것 같고 기한이도 아이 뭐 이제 뭐 어떻게 지내요? 어제 봤는데. 그럼 걔한테 어제 봤잖아 이러고 기한이가 아예 네 맞아요. 거짓말은 못해 서로. 그럼 뭐 요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아유 뭐, 그래요 뭐 계속 너무 웃기다. 뭐, 말씀 뭐 안 하고 싶구나 뭐 질문이 도와주러 왔는데. 뭐 그럼 뭐 둘이 또 같이 걸어 그러다 아유 덥다 뭐 이러고 물이나 하나 사 먹을까 이러고 물 먹고. 아무튼 저기 뭐 기한이가 나도 못 살리는 건 너라고 살릴 수 있을까? 아 진짜 이상하다. 이시연이 내 채널에만 오면 막 훨훨 날아다니는데 봉황처럼. 이게 사실은 저희 가족이 있으니까 약간 나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아 너네 엄마 있는데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난 똑같이 해. 아 진짜 똑같이 하더라. 난 더 이상 그 이상 깜짝 놀랐어.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진짜로 와 내가 진짜로 빵 터지듯이 너무 민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와 깜짝 놀라서 어머니도 또 여러분, 받아주셔. 여러분 이시연 시연수건 아니 사랑이세요? 저 톤이 너무 싫어. 어, 왜 나 너무 좋아 언니. 왜 우리 구독자 다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 나 그것 너무 듣고 싶었어요. 봐봐. 내가 오빠는 이런 거 오빠 하나 정해. 오빠 정리 보지도 않으면서 왜 싫다 그래. 안 봅니다. 야 잠깐만. 구독 안 했지? 어? 핸드폰 좋아. 아니 나는 구독 안, 왜냐면 내가 로그인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아니 내 거는 안 돼. 핸드폰은 안 돼 있어. 아 핸드폰 안 돼? 티비는 돼. 교체한다 그러면? 진짜 난 안 해. 왜냐면 나 교체해 말어. 아니 해. 왜냐면 내가 관리를 안 해. 아 언니 제 거 보여드릴게요. 구치를 하라는 게 뭐냐면 뭐야 구치가 뭐야? 구독 취소. 아니 하지 마. 구독 취소. 야 아니, 너 앉아봐, 내가 앉아봐. 여러분 지금 이시연 10만 파티 기획 중인데요. 저희가 99,900명으로 떨어뜨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만 파티 영원히 못하게. 여러분 자 구치 가겠습니다. 구치. 아니야 구치 하지 마. 왜 구치? 왜냐면 난 근데 돼 있을걸 진짜로? 너 안 돼 있으면 내가 이시연 10만 구치 운동할 거야. 구치 알아! 구치 알아! 나는 로그인이 안 돼 있어요. 어, 언니 저도 여기 돼 있어요. 저로 하나로 해주시면 안 돼요? 와. 가족. 와 구치해야겠다 구치. 아니다 지승 씨 때문에 내가 구치 안 한다. 가족으로. 저희 되게 구치가 심하시네. 아 이런 게 썩은 매트라는 거야 오빠. 실망스러워 오빠. 빵빵 터지는데? 빵빵 터지는데? 어디서? 뭐 한혜진 유튜브나 기한팔사 왜 그러는 줄 알아? 왜? 오빠 이 썩은 멘트에 내가 이런 게 썩었다는 거야 해서 나가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거지 내가 반응 안 하잖아? 그럼 다 편집이야. 이거 막 모르네. 그만하자 지수야. 이제 우리도 유튜브는 100만까지만 하고. 나는 오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어머 진짜 왜 이러나. 근데 열심히 안 하는 듯이 또 나한테 그렇게 화내는 건데 오빠 왜? 열심히 안 하는 듯이 말하지 마라. 그래도 나름 이렇게 친구들도 부르고 지금 봐봐. 조명 두 개랑 카메라 지금 네 대를 설치했는데. 근데 이게 오빠가 다섯 대. 야, 카메라가 다섯 대면 더 열심히 해라. 아 근데 오빠가 이번에 약간 10만 되고 약간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자주 하려고 뭔가 하려고 얘기하고 뭐 하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좋네. 약간 이게 좀 오빠를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10만이 됐으니 좀 이제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2주에 한 번씩은 또 취한 척해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딴 짓 좀 하지 말라고. 아, 피곤한데. 여러분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시연스쿨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 썸네일은 얘 얼굴 넣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